Hey 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왕기초 영어 기초 영문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영어 강사 맥시무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랑 같이 영문법 파트 중에서 명사와 관련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영단어를 열심히 이제 기초 단계부터 외우실 텐데 여러분이 외우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이제 품사가 명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 명사가 뭐냐? 간단해요.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물이라든지 또는 뭐 장소 등을 지칭하는 이름, 이름이 되는 명사, 단어 들어갔다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뭐 사람을 가리키는 거, 뭐 학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student, 의사, doctor, 뭐 사물,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상, desk, 책, book, 또는 뭐 장소, 병원, hospital, 학교, school,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명사를 문장에서 실제로 쓰실 때에는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일단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류를 하거든요. 하나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명사는요, 셀 수가 있는, 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어요. 그걸 가산명사라고 그러죠. 반면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불가산명사라고 그러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개념이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가산명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짜리, 즉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단수명사라고 그러죠. 즉 가산명사는 하나를 지칭할 수 있다, 이걸 단수명사로 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산명사가 두 개 이상이 될 때는 우리는 이를 복수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화면상에 보고 계신 것처럼 친구가 있어, 나 친구 있어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I have friend 라고 얘기하면 이건 사실상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 friend는 친구란 뜻이고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의 친구, 한 명의 친구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는 I have friend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를 지칭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관사라 그래요. article이라 그랬는데 이 어라는 단어, 즉 막연하게 하나를 지칭할 수 있는 이 단어 어를 갖다가 단수 명사 앞에는 반드시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I have friend는 틀린 말이지만 I have a friend. 빨리 얘기해서 I have a friend 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apple, 사과란 뜻이죠. 셀 수 있는 가산명사죠. 자, 마찬가지. 하나의 사과가 있다 라고 이제 개수, 하나짜리, 단수 명사임을 지칭할 때는 apple을 그냥 써서 I have apple 이라면 틀린 문장입니다. 반드시 앞에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관사 on을 붙여서 I have an apple. I have an apple 이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즉, 아, 셀 수 있는 명사를 하나짜리, 즉 단수 명사임을 지칭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앞에 어나 on을 붙여야 한다.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기초 영문법 포인트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어하고 언의 차이는 존재하죠. 그쵸? 자, 어는 뒤에 이제 첫 소리가 자음인 단어 앞에, 즉 아, 에, 이, 오, 우로 발음이 되지 않는 단어 앞에는 어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아, 에, 이, 오, 우로 대표될 수 있는 모음 단어가 올 경우에는 앞에 언을 붙여야 한다는 거, 그 사실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복수명사를 그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임을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 뒤에다가 S, 복수 형태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I have friend 라고 하면 틀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밑에 화면상에 보고 계신 것처럼 I have friends, I have friends 라고 얘기해야지 나는 친구들이 있어 라는 형태로 알맞은 문장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친구가 있단 말은 영어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친구가 있다, I have a friend, I have a friend. 여러 명의 친구가 있다, I have friends, I have friends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I have friend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일단 먼저 가볍게 우리 지금 좀 전에 배웠던, 학습했던 내용, 아,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를 지칭할 때는 앞에 어나 언을 붙이고
여러 개, 두 개 이상일 때는 뒤에 S를 붙인다. 복수 형태를 만든다. 이 기본 개념을 우리 적용시켜서 한번 다음에 다섯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한번 여러분들 영상 멈춰보시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어떻게 잘 찾아보셨나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가볍게 한번 정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죠. I have 하고 들어가요. 나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pen이에요. pen. 펜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pen.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I have pen.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죠. 하나를 지칭하고 싶을 때는 I have a pen 이라 얘기한다거나 두 개 이상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I have pens 라고 얘기하지 맞는 거죠. 그렇죠? I have pens.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가지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is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there is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존재, 뭐뭐가 있다라는 뜻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미 비동사 자리에 is가 쓰였죠. is가 쓰였다는 거는 하나짜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bench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겠죠. 그쵸? 한 개의 bench, 두 개의 bench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에 a를 붙여서 there is a bench. There is a bench 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보시겠어요. I like, 나는 좋아한다 얘기하죠. 그리고 tomato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tomato는 셀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렇죠? 가산명사입니다. 즉, 여러분이 한 개일 때는 앞에 어를 붙여야 한다는 얘기고 두 개 이상의 복수일 때는 뒤에 s,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es가 붙어요. 보통 o로 끝나는 단어 등등을 가리킬 때 우리가 뒤에 es를 붙이거든요. 아, 물론 명사의 복수형을 정확히 s를 붙이는지 es를 붙이는지 또는 뭐 y를 i로 붙인 다음에 es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의 일단 변화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은 저의 나도 영어로 말하는 제 카페가 따로 있거든요. 그 카페 방문해 주셔가지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어쨌든 우리가 tomato는 뒤에 e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I like tomatoes. I like tomatoes 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I have two 라고 얘기하죠. 이미 이 two가 나온 이상 당연히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 되겠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O로 끝나지만 ES를 붙이지 않고 S만 붙이는 예외 형태예요. 그래서 I have two pianos. I have two pianos. 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문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I have three 라고 얘기하죠. 역시 세 명의 아기가 있고 그리고 다섯 개의 뭐 칼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인데 역시 셋 그리고 다섯 개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I have three babies. 그리고 그 다음 거는 five knives 라고 얘기해줘서 복수 형태를 각각 만들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보세요. 우리가 명사를 표현할 때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면은 하나일 때는 반드시 앞에 어나 언을 붙여야 되고 두 개 이상의 복수일 때는 뒤에 S 형태로 끝나는 복수 형태 쓴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좀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바로 이겁니다. 불규칙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복수 형태를 취한다 했을 때 무조건 다 S가 붙는 건 아니에요. S가 붙지 않는 형태도 있어요. 한번 예를 볼까요? 자, 보이시죠? I를 뜻하는 child는 복수일 때는 children, 사람을 뜻하는 person은 복수일 때는 people, G를 뜻하는 mouse는 복수일 때는 mice, 그리고 발을 뜻하는 foot은 복수일 때 feet, 남자, 남성 또는 뭐 인간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남자를 뜻하는 man은 우리가 복수일 때는 man 이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역시 여자를 뜻하는 woman은 복수일 때는 women 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발음이 살짝 헷갈리시죠? 남자를 뜻하는 그 man이 단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살짝 끌어주세요. 이렇게 man. 반면에 복수일 뜻하는 men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발음을 깔끔하게 짧게 하세요. man. 요 차이가 발음상에 존재하고요. 여자를 뜻하는 한 명일 때는 woman 이런 느낌이라면 복수를 뜻할 때는 워가 아니라 we, I 발음을 내셔갖고 women 이라고 얘기하신다는 발음상의 차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모든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복수 형태가 S가 붙진 않는다. 아예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형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역시 관련 자료는 제 카페 나도 영어를 말을 방문하셔갖고 명사 관련 자료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일단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의 단수 형태하고 복수 형태에서 같이 공부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셀 수 없는 명사, 즉 불가산명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영어에는 셀 수가 없는, 즉 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셀 수가 없는 명사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들이 있냐? 자, 일단 먼저 규칙은 이래요. 셀 수 없는 명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셀 수 있는 명사에 적용시켰던 하나일 땐 앞에 어언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일 때는 뒤에 S를 붙인다든지 이런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죠? 어언 또는 S 형태의 원칙이 이 불가산 명사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즉, 고유한 이름을 가진 명사들이죠. 제 이름, Maximus. 저만의 고유한 이름이겠죠. 한국을 지칭하는 Korea. 또는 뭐 도시를 지칭하는 New York.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고유한 그것만의 어떤 개성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앞에는 어나 언을 붙이지 않고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맥시무스에 S 붙였잖아요. 요거는 S가 복수를 뜻하는 S가 아니죠. 그냥 단어 자체의 애초에 끝이 S로 끝났던 것 뿐이지 복수 형태를 지칭해서 S가 붙은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물질 명사라고 지칭해가지고 뚜렷한 형태가 없는 단어들 우리가 흔히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air, 공기, water, 물, salt, 소금, sugar, 뭐 설탕, 그쵸? 그리고 milk, 우유, cheese, 그리고 meat, 고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물질 명사를 셀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줘요. 뭐 굳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water 갖다가 우리가 이만큼 뭐 떠서 이제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water 한 개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면은 이 손에 이제 쥐고 있는 물의 양은 여러분이 살짝 물을 조금 던다 쳐요. 그건 물이 아닌가요? 여전히 물이죠. 그렇죠? 또 조금 덜어요. 여전히 물이죠. 그렇죠? 즉 손 안에 하나라고 지칭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 물이 계속 조금씩 여러분이 덜어낼수록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무수하게 많아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게 물질 명사의 특징이에요. 뚜렷한 형태가 없다 보니까 떼고 떼면은 개수가 무한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어떤 하나라고 지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은 셀 수 있죠. person, 그렇죠? 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의 피부를 살짝 떼요. 그래서 그 피부를 딱 보여줘요. 그럼 그거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눈을 하나 떼요. 그럼 그 눈이 그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뚜렷한 형태가 있어서 분리시켜서 계속 개수를 늘릴 수가 없다면 그거는 셀 수 있는 명사, 한 개, 두 개, 세 개 나눠서 지칭할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거고 무수하게 많은 형태로 계속 분리가 가능하다면 그건 절대로 셀 수가 없는 명사입니다. 즉, 물질 명사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추상 명사, 개념이죠. 개념에 해당하는 명사들은 보통 셀 수 없다 판단해요. Advice, 충고, love, 사랑, news, 요 뉴스 여러분들 S로 끝났다서 이거 복수 형태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North, East, West, South, 뭐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의 어떤 그 약자 앞에 자를 따와서 뉴스란 단어가 만들어졌단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뉴스는 여러분들이 절대 복수 형태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happiness 역시 마찬가지죠. S로 끝났지만 N-E-S-S가 끝에 붙은 단어들을 보통 우리가 명사 취급합니다. 역시 단수 형태예요. 셀 수가 없고요. 왜냐면 개념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들도 있어요. 뭐 furniture, 가구, money, 돈, equipment, 장비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가구,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가구라는 개념, 뭐 money 그러면 뭐 dollar, won, yen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돈이랑 어떤 추상적 개념 요 정도로 상위 개념으로 보신다면 이것들을 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그리고 상위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아 얘네들은 셀 수 없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셀 수 없는 명사를 수량화시키고 싶을 때가 존재해요. 수량화시키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여러분들 물, 워터 셀 수 없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물 한 잔 마실래? 라고 물을 수량화시켜서, 그쵸?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를 우리가 수량화시킬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시켜주세요. 일단, 셀 수 없는 명사를 하나의 단위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앞에 어를 붙이시고 그 뒤에 단수 단위를 붙이신 다음에 of 플러스 그리고 그 뒤에 불가산 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 붙여주세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A glass of milk. 어 붙였죠? glass가 단수 단위예요. 셀 수 있는 거고 그게 단위로 쓰인 거예요. 잔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of를 붙이고 불가산에 해당하는 milk를 붙였죠. 그러면 a glass of milk. 말 그대로 우유 한 잔이에요. 마찬가지로 bread, 빵이죠.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예요. 왜? 빵은 쪼개면 수없이 많이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빵 한 조각,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slice, 조각에 해당하는, 그렇죠? 자른 조각에 해당하는 slice란 단수 단위를 써가지고 a slice of bread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a piece of pizza, a bowl of rice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
플러스 단수단위 플러스 of 플러스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는 하나짜리, 이제 하나로 수량화시켰을 때고, 두 개 이상으로 수량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쵸? 뭐, 물 두 잔, 우유 두 잔처럼요. 그때는요, 대신에 two, three, four, five 등의 기수를 쓰세요. 그쵸? 숫자 단위를 쓰시고, 그 뒤에 이제 단위를 갖다가 단수 형태로 쓰지 마시고, 복수 형태로 바꿔 쓰시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glass of milk를 두 잔으로 수량화할 때는 two glasses of milk. 세 잔으로 수량화할 때는 three glasses of milk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two glasses of milk, three slices of bread, four pieces of pizza, five bowls. 오타났죠? 그쵸? B-O-W-L입니다. five bowls of rice.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불가산 명사의 수량하다 라는 걸 꼭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쵸? 앞에서 봤던 가산 명사, 그리고 가산 명사 이미 끝났죠. 그쵸? 불가산 명사의 이제 수량화, 요 내용들 갖고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칠판 보이시죠? 그쵸? 지금 화면상에 보고 계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문제가 가볍게 있습니다. 제가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정답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죠. I drank. 나는 마셨다 라고 얘기하죠. 그쵸? Two milks. 또 하나는 two glasses of milk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milk는 셀 수 없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two milks 이렇게 s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죠. 기수 플러스 단위 명사의 복수 형태 쓰죠. 그쵸? 그래서 two glasses of milk.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는 마셨어. 두 잔의 우유를. 마찬가지예요. 2번도. 나는 I ate. 먹었다 얘기해요. 세 조각의 초콜릿을 먹었다고 해야죠. 역시 초콜릿도 셀 수가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I ate 한 다음에 three pieces of chocolate이라 얘기해야 되죠. 여기 살짝 오타나신 거 보이시죠? 2번 같은 경우에도 three pieces 해가지고 단위 명사에다가 우리가 s를 붙일 수는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인 chocolate은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거가 되겠지만 두 번째에서 three pieces of chocolate에서 초콜릿의 S를 여러분이 생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없애주세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We need, 우리는 필요하다. Five slices of cheeses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수량화시킬 때 셀 수 없는 명사를 숫자 단위 쓰고 기술 쓰고 그 다음에 단위 명사의 복수 형태 쓰되 of 뒤에는 여전히 불가산이기 때문에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cheeses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옆에 거죠. Five slices of cheese. We need five slices of cheese.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좀 이해 가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명사 파트에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셀 수 있는 명사 가산과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두 가지로 우리는 명사를 분류해서 외운다는 거.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단수일 때는 앞에 어나 언을 붙이고 복수일 때는 우리가 뒤에 s를 붙인다는 거. 그리고 불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불가산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고유명사라든지 물질명사 뭐 이런 것들 상위 개념의 단어들 그쵸? 추상명사 이런 것들 우리가 셀 수 없다 판단하되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셀 수 있는 단위 수량화시키고 싶다면은 그쵸? 어나 또는 기수 two, three 등을 쓰시고 단위명사의 형태 거기에 복수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of 그리고 of 뒤에는 또다시 있는 그대로의 불가산 명사를 쓰시면 된다는 거 그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셨다는 걸 꼭 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so that's all I have for today.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and I'll see you guys later. Have a great day. Bye-bye.